안녕하세요. 꾸야꾸야입니다. 오늘은 GTA6에 대한 루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GTA5가 출시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락스타의 GTA6 관련 공식 입장은 없는 가운데 최근 락스타의 모기업 테이크2 인터랙티브의 AI 관련 특허 출원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GTA6에 대한 행복 회로를 가동하였는데요. 이 특허의 제목은 게임 환경에서의 가상 내비게이션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으로 차세대 게임의 NPC AI와 차량 내비게이션에 향상된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허에 따르면 종래의 비디오 게임 속 시스템에서 NPC는 환경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자동화 기술에 처리 능력과 메모리 등 제한된 자원만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주차나 차선을 바꾸는 행동이나 갑작스러운 현상에 행동을 못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허는 보다 현실적인 NPC AI를 구현하여 이 기술이 적용되면 NPC는 차량의 유형, 도로의 규정 속도 제한, 진입로 도로 유형, 기상 상태를 인식합니다. 즉, 차량 크기에 따라 코너 속도와 최고 속도, 제동 속도를 알아서 계산하고 눈이 오면 트럭이 낮은 속도로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맑은 날 슈퍼카를 탄 NPC가 평소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고 교통 상황을 인식하여 앞뒤 차량 간격을 조절하는 등 조금 더 똑똑한 NPC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특허는 범죄 시리즈인 GTA에 더욱더 부합하는 내용이다 보니 조금은 기대를 해보아도 되지 않나 싶네요. GTA5가 출시된 지 8년, 레드데드 리뎀션2가 출시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GTA5 출시 10년째 되는 2023년에는 GTA6와 관련된 공식 소식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GTA6의 최근 루머를 전해드렸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꾸야꾸야가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꾸야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